맞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오늘 주가 5.7%. 뭐, 이차전지가 명확하게 주도권을 가져갔지만,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약간 그 메인급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뭐,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좀더 강하게 가져가는 움직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도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뭐, 한눈에 봐도 키움 매도가 거의 5만 주 우위를 보여주고, 미래 쪽도 매도 나오고, 외국인 빨간불 20만 주, 그 다음에 기관 쪽 포지션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지금, 하나 마이크론에 외국인들이, 숨바꼼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기존에 기관의 영향이 좀 컸거든요.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주들. 전형적인 기관 종목이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해가지고 가격 라인을 끌어올려주는 이런 패턴들이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은데 요즘 들어 좀 빈번하게 종목들에서 우리가 좀 발견을 할수 있다. 뭐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환율도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꽤 내려갔고 외국인들의 자금도 큰 이탈 없이 쭉쭉쭉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 주주분들도 좀 편하게 이 구간 즐기면서 또 매매할 거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종가가 28,700원이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진짜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던 28,000원을 하루 만에 다시 한번 탈환을 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이 전날에 뭐, 이 가격, 뭐, 이 가격, 이 가격 해도 가장 높은 데다가 올려놨죠. 제가 여기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추세를 벗어나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28,000원이 마지막 허들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지, 혹은 이 위쪽을 안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영상을 찍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저께 나왔던 이 캔들보다 오늘 캔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 또 탄력도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3만원 도전을 그냥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흐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조정받을 만큼 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거 보면, 뭐,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엔비디아가 이 상태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몇번 드리긴 했는데, 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애들도 이제는 그 영향을 좀덜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 엔비디아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AMD가 가든 반도체 업황만 지금 큰 데미지 없이 유지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ISC나 뭐,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기존의 반도체 뭐, 대장주들, 심지어 오늘 뭐, 에이징랜드, 오픈했지. 그러니까 그 제가 두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양쪽 그룹이 다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차전지도 양극재 완성형 배터리 뭐 전고체 뭐다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오늘 하나 마이크론도 뭐 주도권이 반도체에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양봉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다. 이러면 그냥 시장발로 조금 더 가격 라인 올라오는 거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도권이 다시 한번 이렇게 경쟁이 붙을 때 그때 어떤 데이터, 외국인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그거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만 원까지는 편하게 좀 이제 기다려 볼수 있다는 거. 여기 돌파하면 전고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차분하게 다음 움직임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지션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도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정말 100기까지 진행이 거의 다 됐는데 오셔가지고 저희 무료 종목들도 같이 매매하시고 시장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럴 때 내가 뭐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거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좋아 보이는 혹은 뭐 내가 좀 자신 있는 그잘 보는 업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최대한 수익 챙겨놔야 돼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